저도 가능하겠습니까? 의학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.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배우자분과 충분한 대화와 서로의 배려가 가장 먼저입니다. 그리고 의학적으로 발기 원제 이야기를 하시죠. 네. 하지만 전 하반신을 느낄 수가 없어 발기가 어려운데 어쩌죠? 네, 그럴 때 경의 주소를 얻거나 생기를 이용해 발기를 이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,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. 해보자고. 느껴져? 좋아요. 당신은? 나도 좋아. 나도. 원하는 남자, 부산 센텀콜. 반가, 반가. 안녕? 저는 25살인데, 투피티님을 몇 살이세요? 전 23살입니다. 오, 영화인데, 학생? 오케이. 우리 서로 영화니까 말 놓자. 콜. 온반 외로운데, 만날까? 좋아. 어딨어? 나비 모텔. 오케이. 어디 가니? 잠깐 나갔다 온다고? 늦지 마.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필요로 하겠어요.
갈게. 응, 알았지. 어, 왔나? 안녕하세요. 어? 우리 방 둘이서. 오늘은 몇 시까지 있다 갈 끼고? 밤 되기 전에 나갈게요. 어? 자, 열쇠. 힘들었지? 이게 무슨 냄새고? 무슨 냄새? 좋은 냄새가 나는데? 이모가 방향기를 바꿨나? 니 먼저 씻을래? 토막이는 니 영어 그거밖에 생각 안 나? 어. 나보고 술한잔 먹고 씻으면 안 돼? 순서 바꾸면 안 되나? 내 갑인데! 알았다! 진짜 양호나 가시나 정이셔. 어머. 자, 날려보자.